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13페이지 방수 및 방석 공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수 및 방석 공사는 뭐두 문제가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방수 및 방석 공사. 보통 한 문제는 개별 문제로 출제가 되고, 한 문제는 종합 문제 유형으로 올해도 출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재료에 따른 방수 공사. 뭐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 뭐 아스팔트 이런 건꼭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뭐 저번에 한번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다음 중 방수 공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런 측면을 출제했는데 그때 뭘 했는가? 오일 스테인 방수청이래요. 오일 스테인이란 것은 스테인은 착색제입니다. 오일 스테인은 이것은 착색제입니다. 색깔을 넣는 착색제에 속합니다. 착색제. 그래서 목재를 보시면 여러분들 뭐 가구나 이런 부분에 목재에 색깔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원목 가구도 보시면 색깔이 약간씩 다르죠? 톤이. 그래서 색깔을 넣는 게 보통 착색제입니다. 그래서 저거 가지고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까? 여기 멤브레인 방수의 개념이 나옵니다. 멤브레인 방수. 자, 멤브레인 방수는 자, 피막 방수라고도 칭해집니다.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 자, 그래서 얇은 마. 자, 그래서 그게 아스팔트 방수청이나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청에서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해서 방수 공사라는 것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 멤브레인 방수로서 쉽게 이겁니다. 다른 재료로 덮어씌워서 방수하는 것들이 전부 다 멤브레인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재료가 들어가든지,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청이 여기에 해당이 되네. 방수.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에는 아스팔트 펠트나 아스팔트 루핑 재료가 필요합니다. 덮어씌우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는 옛날에 여러분들이 토치 램프로 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커먼 뚜껑 갖다놓고 불을 이렇게 싹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게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입니다. 그럼 보통 아스팔트 방수가 다층 방수법입니다. 보통 막 8층, 10층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고, 그 다음에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합성 고분자계.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는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최근에 건축물들이 옥상을 녹화, 정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막 방수들 종류가 많습니다. 도막 방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스팔트 단어나 시트란 단어하고 앞으로 무슨 도막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멤브레인 방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시멘트 계열은 멤브레인 방수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멘트 계열. 그러면 시멘트 뭐 액체 방수라든지 모르타르,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이런 것은 멤브레인 방수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수 바탕을 보시면 213페이지 방수 바탕적인 측면에서 자, 방수 바탕에는 자, 크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방수 바탕. 자, 방수 바탕의 기본은 먼저
거기 보시면 1번에 옥상이나 실내 바닥이 있고 외벽이 있죠. 옥상에 방수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내 바닥. 뭐 실내 바닥은 뭐 욕실이라든지 있죠. 욕실이라든지 뭐 발코니 이런 부분은 바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외벽이 있겠죠. 외벽 부분에 방수를 할 것이고, 외벽 부분. 그리고 자, 지하실 외벽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하 외벽 부분이 있을 거다. 지하 외벽. 그러면 주의할 것은, 자, 이거 옥상이나 실내 바닥이나 외벽의 방수의 개념은 방수 바탕이 현장에서 타산 철근 콘크리트를 뭐라고 한다? RC,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보강된 콘크리트에 해서 보통 RC, 철근 콘크리트를 RC라고 합니다. 그래서 RC 바탕 된다는 겁니다. RC. 방수 바탕이 철근 콘크리트 RC 바탕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나오죠? 자,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래서 공장에서 미리 만든 철근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PC라고 하겠다는 거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PC 바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 ALC 해놨죠? ALC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ALC라고 합니다. ALC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ALC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바탕이 다될수 있다는 겁니다. 방수 바탕으로. 그런데 지하 외벽은, 자, 우리가 누수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지하의 경우는 압력을 받습니다. 토압과 같이 수압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외벽은 RC 바탕만 된다, 이게 얘는. 현장에서 타산 이 RC 바탕만 인정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RC든 PC든 ALC든 이세 가지 바탕을 다 방수 바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외벽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지하 외벽은 토압과 수압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RC 바탕으로만 처리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21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바탕 형상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 자, 바탕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 돼야 되냐? 그러면 키 포인트만 우리가 딱 정리하시고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자, 치키 올림부의 RC 바탕은 재물막으로 한다. 자, 2번 개념은 자,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난간벽이 있거나 또는 자, 예를 들어서 옥상에 저 물탱크 탑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승강기 탑 같은 게. 그러면 자, 이 치키 올림 부분이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가 슬래버인데 여기 난간벽 파라펫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치키 올림 부분의 이 마감은, 자, 무슨 마감을, RC는, 자, 저걸로 하나 한 거겠네. RC 바탕은 재물 마감으로 하자. 그러면 RC가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RC 바탕일 때는 재물 마감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마감이 되는 걸 재물 마감이라고 합니다. 재물 마감. 그러면 미장 같은 걸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마감이 되는 것을 무슨 마감? 재물 마감. 자기 재 자체가 마감이 된다는 겁니다. 재물 마감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RC 바탕일 때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그 자체가 마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장이나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마감으로 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5번하고 6번을 정리를 해 두십시오. 5번과 6번. 5번, 6번. 오목 모서리하고 볼록 모서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면, 자, 현재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요것이 이 부분의 모서리가 뭐다? 어목 모서리가 되는 거야. 여기가 어목 모서리고, 이거 어목 모서리 부분이 되고요. 어목 모서리고, 자, 여기가 무슨 모서리? 볼록 모서리가 되는 거네. 여기 볼록이에요. 볼록 모서리가 됩니다. 그럼 볼록 모서리는 무슨 방수든 동일하게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볼록 모서리는 각 없이 완만한 면 처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각 없이 완만한 면 처리로 자,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느 방수든 다 통일하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목 모서리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스팔트 방수일 때 아스팔트 방수. 자, 아스팔트 방수는 다층 방수법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8층, 10층 이렇게 공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의나 뭐 상의를 한 8개나 10개 껴있고 이렇게 굽혀보세요. 잘 굽혀지는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요. 아, 느낍니다. 힘들구나. 이런 느낌이다. 한 개, 두개 입고는 잘 되죠. 그런데, 어디 됩니까? 많이 입었으면 한 5개만 입어도 잘안 구부러질걸요?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실험해보죠. 그래서, 이 아스팔트 방수는 그래서, 자, 이 오목 모서리를 뭘로 한다? 삼각형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삼각형.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떤 개념인가? 자, 이 개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자, 바탕 처리를 할때 오목 모서리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처리해주자 이겁니다. 자, 직각으로 하면요. 이 공사가 힘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삼각형. 그리고 아스팔트 이외의 방수는 그럼 나머지 방수죠. 기타 방수들은 직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시멘트 액방이든 시트 방수도 이런 것은 직각으로 처리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누구만 아스팔트 방수만 삼각이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수 시공 직전에 바탕 상태에 대해서 다루겠죠. 바탕 상태. 직전, 바탕 상태는, 자, 어떻게 처리하냐. 자, 그러면, 뭐, 두 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그 1번만 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 그러면, 건조 전제 방수공법은, 전제로 하는 이 방수공법은, 자, 건조 상태가 되는, 건조를 전제로 하는 것은 함수율이 10% 이하가 건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율은 10%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10% 이하. 그래서 기본 10%가 됩니다. 그런데 수변 상태에서 할수 있는 공법의 경우는 이거는 함수율이 30%가 됩니다. 함수율 30%. 자, 그러면 보통 수변 상태에서 방수가 가능한 게 바로 무엇이다? 시멘트 계열.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나 이런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가 수변 상태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함수율 30%가 됩니다. 함수율. 함수율 나올 때 주의할 것은 이런 걸 조금 주의하시면 된다. 어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창호 목재가 이제 창호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문틀이는 창호의 것은 함수율이 그때는 건조 상태가 18%입니다. 창호의 목재. 목재는 함수율이 18%가 돼요. 자, 보통 여기서 보통 방수할 때는 함수율이 몇 프로? 10. 자,
방수 바탕이 뭐입니까? 다 콘크리트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니까 건조성이 함수율이 10%입니다. 원래 콘크리트는 살았던 놈들이 아니잖아, 재료가. 모래, 자갈, 시멘트, 맞죠? 이런 애고. 근데 목재는 원래 살은 놈을 죽여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오르면, 죽였다고 18 한다고 18% 기억한대. 목재 함수율은 18%네. 혹시 창호에서 목재 함수율이라고 하죠? 건조 상태가 18%고. 여기서는 몇 프로다? 10%에. 10%.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드레인 개념이 나오죠? 자, 드레인은 자, 우리가 옥상에서 물을 자,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드레인이 내려가는 데가 필요하죠? 보이는데. 그 부분을 보통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옥상에 있으면 루프 드레인, 루프가 지붕이잖아요. 그래서 루프 드레인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드레인이 보시면 저기 있죠? 발코니에 뭐물 내려가도록 처리해 놓은 데 있죠? 거기가 드레인입니다. 우리 물, 이제 물 청소하면 이렇게 쏙 내려가는 데 해놨죠? 그 부분이 드레인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그래서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드레인은 RC나 PC 콘크리트 타설 전에 그 부집에 고정시켜서 콘크리트에 뭐 하는 게? 매설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립. 체크하십시오. 콘크리트의 매립이 원칙입니다. 드레인은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세 번째, 드레인은 기본적으로 두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두개 이상은 돼야 된다. 물 내려가는데. 그래서 우리도 거의 구멍이 두 개씩은 됩니다. 콧구멍, 귓구멍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드레인은 두개 이상으로 해주되, 보통 이제 도서나 시방시 특별한 지식이 없으면 몇 메다 간격으로 해주라. 6메다 간격으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보시면 아스팔트. 자, 이 아스팔트 방수를 먼저 보시면, 아스팔트 방수는, 자, 얘는 다층 방수법입니다. 방수층을 보통 여러 층 공사에서 효과를 가지는 다층 방수법으로서 보통 대규모 방수 공사에 이 아스팔트 방수 공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이 방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 아스팔트 방수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넘버 2로 출제됐던 게 시멘트 액체 방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는요, 아스팔트 방수를 보시면 방수는 첫째, 그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 아스팔트가 필요하겠죠? 아스팔트가 필요하고. 그러면 아스팔트가 이제 거기 나오는 1번, 2번, 3번이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로운 아스팔트 재료가 블로운 아스팔트가 있고, 자, 인조 아스팔트의 대표적 이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바꾸어준 이제 아스팔트 컴파운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스팔트에 대해서 시험 나온 것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스테이트 아스팔트가 이제 석유를 만들기 위해서 원유를 정제하며 생긴 아스팔트가 스테이트 아스팔트인데, 얘는 반액체예요. 반액체 상태예요. 이미 상온에서 반액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화점이 낮아요. 연화점. 연화점이란 것은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액상 점도에 도달하는 그 온도를 연화점이라고 해요. 쉽게 아스팔트가 녹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하점이 낮은 게 특징이 낮아요. 낮고. 그런데 뭔가 하면 침입도는 아주 커요. 침입도는 아스팔트의 경도로서 자, 모체에 얼마나 잘 침투해 들어가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 침입도이네.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낸 게. 그러면 침입도가 크다는 것은 물을 신축 팽창을 잘한다는 겁니다. 잘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블로우 아스팔트는 자, 이 스테이트 아스팔트가 이미 반액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사에 활용하기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공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이걸 가열을 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거예요. 가열해 가지고 공기를 갖다가 불어넣어서 딱딱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블로운 아스팔트입니다. 그럼 블로운 아스팔트는 반 고체 상태가 됐네. 반고체로 만든 거예요. 반고체 상태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만든 제품이 블로운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운 아스팔트는 우리가 연하점이 높은 거예요. 연하점이 높고 딱딱하니까 외기 저항 능력 이런 것이 강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거는 침입도는 얘가 떨어져요. 침입도는 얘가 떨어져요. 얘가 침입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같이 만들게 해서 이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이 블로운 아스팔트에다가 자, 이 동식물성 유지 기름하고 동식물성 자, 이 유지하고 기름하고 강 분말지를 섞어서 분말지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개념이 되는데 이 아스팔트 컴파운드는요. 둘다 좋게 만든 거예요. 연하점도 높으면서 침입도도 크게 만든 게둘다 좋게 만든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최고 우량품 개념이 되는 것이 이것이 우량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죠. 우량품이 되는 것이 아스팔트 컴파운드 개념이 됩니다. 혹시나 나오면 얘가 언급이 될수 있다. 아스팔트 컴파운드 혹시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침입도라는 것은 아스팔트의 이제 침입도 있죠. 아스팔트의 침입도는 실제 침 가지고 간입량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 가지고 간입량을 측정해서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침입 또락한 게 침면 특수침 비카침이라는 특수침을 활용합니다. 그다가 100g의 추를 갖다 얹어 가지고 5초 동안에 0.1mm 간입할 때 그걸 갖다 침입도 1로 본 거예요. 침을 간입한 돈을 1로 봐서 그러면 침이 많이 침입도 수치가 크다는 것은 아스팔트가 뭐하다? 물러야지 잘 침입하죠. 아스팔트가 딱딱한데 침입도가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나타낸 것이 침입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입도는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낸 거예요.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낸 겁니다. 경도. 아스팔트가 얼마나 딱딱하냐, 무르냐를 나타낸 것이 침입도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품질을 나타낼 때 제일 중요하죠. 아스팔트의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침입도입니다. 양부 판정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침입도입니다. 그 다음에 연하점을 따집니다. 그래서 침입도 개념되고, 그래서 이제 침입도는, 자, 지하실 방수보다 보통 옥상 방수가 침입도가 큰 걸 씁니다. 옥상 방수가
침입도가 큰 것을 씁니다. 침입도가 큰 것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옥상이 큰걸 쓰게 되는가 하면, 지하실은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옥상은 온도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특히 왜 옥상, 침입도가 큰걸 쓰게 되는가 하면, 옥상의 경우는 겨울에 매우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이 아스팔트가 신축팽창을 잘해야 됩니다. 신축팽창을 못하면 딱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입도가 큰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온난지보다 한랭지가 침입도를 큰걸 써야 됩니다. 추운 지방이 한랭지가 침입도가 큰 것을 써야 됩니다. 침입도가 큰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네 번째 나오는 게자 바로 접착 재료죠. 그래서 아스팔트 재료가 필요하고 그 접착 재료 또는 뭐 교착제라고도 하는데 접착제로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사용을 합니다. 프라이머. 그래서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시험에 두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얘가. 프라이머는 두번 기출돼서 얘가. 프라이머는 두 번. 그래서 20회 때또 프라이머를 시험을 냈거든요. 이렇게 앞전엔 시험이 없는 거예요. 항상 앞에 내면 다음에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잘하면 종합 문제 지문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전에 내면.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사용 목적은 이거죠. 사용 목적은 사실 이거죠. 지금 콘크리트란 바탕 재료에 아스팔트 재료가 방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사용 목적은 바로 부착력 증가냐? 바탕에 잘 부착해 부착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사실 부착력 증가 목적이냐? 부착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블로운 아스팔트 가지고 만듭니다. 블로운 아스팔트 이거 50% 하고 휘발성 溶제 50% 하고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휘발성 溶제 이거 50대 50을 섞여서 만든 접착제와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근데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사용량은 자 이만큼 사용하면 사용량은 면적당 0.4kg를 사용합니다. 면적당 제곱미터당 0.4kg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아스팔트 펠타고 루핑이 나오는데 이게 방수지가 됩니다. 방수지가 아스팔트 펠트하고 아스팔트 루핑이 바로 방수지 개념이 됩니다. 루핑. 차이점은 무엇인가? 유기성 섬유, 양모나 이런 데다가 스테이드 아스팔트를 침투시켜서만 만든 게 펠트입니다. 그러면 펠트하고 루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쉽게 펠트는 얇게 제작되고 루핑은 두껍게 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저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야상 입었는데 안에 깔깔이 너가 입은 야상이 바로 루핑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레깅스 생각하면 돼. 레깅스인데 안에 기모 있는 레깅스. 요새 내복도 있죠? 안에 뭐가 있는 거? 기모 있는 게 좋잖아요. 뜨뜻하죠. 근데 너무 덥죠? 실내에 들어가면 땀나죠? 그래서 이제 펠트하고 루핑, 이것이 방수지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보통 두루마리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루마리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폭이 1m고 길이는 두께가 두꺼운 루핑은 21m로 제작이 되고 펠트는 가늘기 때문에 42m로 제작되나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관은 세워서 보관을 하고 있죠. 보통 두루마리 제품은 세워서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펠트나 루핑은 자 겹침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100mm입니다. 겹침은 기본 100mm가 원칙입니다. 100mm가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경사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사 부분이 있을 때 이제 공사를 할 때는 기본적이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부착을 해 나가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부착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착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공사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공사해 나가는데 이때 겹침은 기본이 몇 미리로 한다? 100미리 이상으로 하면 100미리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펠트가 보통 폭이 100미리로 나왔으니까 10cm를 교차하면 90cm 간격씩 딱딱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자, 맞아? 한 자, 두 자, 세 자, 이제 자의 개념이 딱딱 되는 게.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부착할 때는 이게 겹침이 100mm가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아래로 부착할 때는 다르다. 위에서 아래로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시공할 때, 이때는, 자, 겹침이 얼마다? 이때는 여유를 더 두셔야 됩니다. 150mm, 15cm로 해 주셔야 됩니다. 15cm로. 이때만 어쩔 수 없이 겹칠 때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펠트나 루핑은 원래 겹침의 방법은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교형이 있고요. 직교로 겹치는 게 있고 평행형 개념이 있고요. 비늘형, 물고기 비늘처럼 붙이는 비늘형 형태 이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펠트나 루핑을 겹칠 때. 그런데 방수상 유리한 것은 이겁니다. 얘가 방수상 가장 유리합니다. 가장 유리하다. 방수상 가장 유리해요. 방수상.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직교형으로 겹치면.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얘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평행형으로 많이 합니다. 비늘형은 좀 약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행 형태로 겹치는 것을 많이 겹친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사실 펠트와 루핑 개인 측면을 우리가, 그럼 펠트 루핑은 두루마리 제품이니까 흘러내리 붙임 기본 원칙입니다. 이거 자, 보시면 되고. 그런데 명심해 줄 건, 펠트나 루핑은 평면부 펠트 루핑 붙이기 전에 오목모서리 같은 특수 부분에 보강 덧붙임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시공적인 측면에서 해 놨죠? 자, 바탕 처리 오목모서리는 뭘로 한다? 삼각형으로 처리합니다. 오목모서리는 삼각형으로 처리하고 볼록모서리 각없이 완만한 면 처리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탕 처리를 하고 바탕이 무슨 상태에서 작업 들어가야 된다? 건조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율이 몇 프로 이하가 돼야 된다? 아까 배웠죠? 10% 이하에
건조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럼 217페이지와 같이 방수층 시공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217페이지 거기에서 보행용 전면접착공법이 나오죠. 보행용 제일 상단에 보행용 전면접착공법에서 ABC종이 있는데 A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종을 보시면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제일 먼저 바르는 거예요. 1층이. 그리고 2, 4, 6, 8, 10 다 뭡니까? 짝수층은 아스팔트입니다. 그 사이에 3, 5, 7, 9가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3층만 아스팔트 펠트고 5, 7, 9는 뭘 쓴다? 아스팔트 루핑을 씁니다. 그럼 모르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도 옷 입을 때 속옷을 얇은 거 입고 겉옷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 펠트나 루핑 중에 누가 두껍다겠습니까? 루핑이 두껍다겠잖아요. 그래서 얇은 펠트가 미리 안에 들어가고 뒤에 루핑이 두꺼운 게 바깥쪽에 놓여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2, 4, 6, 8이 아스팔트죠. 12. 짝수가 아스팔트인데 그 사이에다가 뭘 씁니까? 방수지가 들어간 거죠. 이 여만 아스팔트 펠트만 들어간 거잖아요. 3층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스팔트 뭐다? 루핑을 넣은 거잖아요. 루핑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이제 10층 방수인데 이 중에서 자 방수지가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들어간 거예요. 10층일 때는. 그래서 이것을 4겹 조립 방수라고도 합니다. 4겹 조립 방수. 4겹 조립 방수라고 합니다. 10층짜리는 4겹 조립이 됩니다. 방수지를 4겹 조립했다는 게 아스팔트 사이에. 그럼 8층까지만 하면요. 3겹 조립이 되는 게. 그래서 여러 겹으로 하는 방수가 다층 방수가 아스팔트 방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수층 누름을 우리가 해주면 되는 겁니다. 누름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끝납니다. 그런데 넘겨서 218페이지 시방서적인 측면에서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를 하는데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우리가 뭐라 했겠습니까? 부착력 증가, 접착력 증가를 위해서 바탕에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프라이머를 우리가 바르고 건조시킨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를 용융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열공법을 씁니다. 냉공법을 쓰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를 현장에서 뭐다? 가열해서 쓰는 열공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융시키는데 주의할 점은 자, 그거 체크하십시오. 접착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200도씨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 가열 온도가. 온도가 200도씨 이상 되는 게 좋다는 거죠. 200도씨 이하가 되면 접착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열을 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3번에 루핑 붙임을 할 때 1번 체크하시고 볼록 오목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 루핑 부채기 뭐다? 전입니다. 후가 아니라 전에 폭 300mm 스테이지 루핑을 해서 덧붙임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오목 모서리 같은 데죠. 덧붙임을 먼저 진행을 하고 평면부 무엇이다? 루핑 붙임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덧붙임 보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 속옷을 먼저 보강을 하고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이 평평한 일반 옷 입고 특수부위 옷을 위에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겹침은 기본적으로 얼마를 겹친다? 100mm가 기본으로 됩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일반 평면부 루핑 붙임은 흘려 붙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까 왜 그런가 하면
펠트나 루핑이 무슨 제품이다? 두루마리 제품이니까 이렇게 흘러붙임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겹침 폭은 자, 다 같습니다. 길이나 자, 폭 방향이나 다 얼마다? 100mm 정도로 하면 되네. 100mm 10cm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거기 보시면 자, 5번에 물울림을 고려해서 물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위를 향해 우리가 해주시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공사해주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물매 위쪽에서 아래쪽 공사할 때는 겹침 폭을 얼마다? 150mm. 보통 100mm지만 추가 50mm 더 해줘서 1.5배로 안정성을 확보하라 이겁니다.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150mm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다음에 시멘트 액체 방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주의할 점이 우리가 이겁니다. 얘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다? 자,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는 아파트에 뭐다? 욕실입니다. 아파트 욕실. 아파트 욕실 부분에 사용하는 방수가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아니면 소규모 건물의 방수 공사로 활용될 수가 있는 게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근데 얘는 시멘트 재료하고 방수액을 이용해서 방수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것은 자, 이것은 저기에 자, 멤브레인 방수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 뭐 시멘트 액체 방수의 화학 조성 분류에 대해서 해놨는데 뭐 이거는 꼭 하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시멘트 액체 방수 공사 위한 보조 재료가 나오죠. 그러면 지수제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피를 묻히는 것은 치열제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방수 목적이니까 맞죠? 누수입니다. 누수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가 뭐다? 지수제 개념이 됩니다. 지수제. 그리고 방동제는 한랭 시공 시에 동해 방지 목적으로 이게 방동제고요. 그리고 보수제 체크하시죠. 보수성이 향상이나 작업 향상을 위해서 넣어주는 게 보수제입니다. 보수제. 그리고 경화촉진제가 들어갑니다. 경화촉진제. 자, 경화촉진제는 왜 들어가는가 하면요. 자, 보통 항공정을 하루에 다 해야 돼요. 항공정을 보통. 항공정은 하고 갔다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경화 지연제가 아니 뭐다? 경화 촉진제를 쓰는 거예요. 촉진제. 말 그대로. 촉진이 공기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경화 촉진제를 씁니다. 그럼 빨리 굳어버리면 빨리 뭐가 생깁니까? 균열이 가잖아요. 맞죠? 얘는 일부러 균열을 유도시켜버린 거다.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경화 뭐가 사용된다? 촉진제가 사용이 됩니다. 촉진제. 혹시나 이게 시멘트 액체 방수에 혹시나 그래낼까 시멘트 액체 방수는 보조 재료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고르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뭐 등등등 뭐 실링제도 있고 쭉 있는데 제발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이거는 지연제 나오면 안 돼요. 응결 뭐 또는 경화 지연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촉진제를 썼다는 거예요. 촉진제. 자, 그러면 왜이 촉진제를 쓰는가 하면 자, 지금부터 합시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제일 먼저 자 먼저 자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이 모체 방수 바탕이 있겠죠? 이 모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문제가 이겁니다. 모체가 나쁘면 방수 공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체 조성에 제일 주의해야 돼이 모체. 이 구조체 모체 조성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는
모체가 균열 가면 방수층도 균열 가는 게 같은 시멘트 제품이니까 모체가 균열 안 가야 돼요. 그래서 빌라들하고 아파트하고 누수가 틀린 거예요. 꼭 빌라 사가에 들어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가면요 누수가 심해요. 요새 아파트는 그래도 이름 웬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회사가 되는 회사들이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빌라는 어떻습니까? 집장사들이 많이 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 안 해, 뼈대를. 뼈대 공사를 잘 해야지 누수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소연해봤자 뭐 방법이 있나.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메이커 회사일수록 좋은 거예요. 자기네들 그거 팔릴까봐 잘해줍니다. 나쁜 이미지 한번 바뀌어봐요. 공사 한번 잘못되면요. 회생 불가능이 됩니다. 부실공사 했다가. 그래서 동화건설이 성수되고 한번 잘못했다가 박살이 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만여 사년에 한 번만 공사하고 다 박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잘 해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자, 왜? 모체가 균열 가면 방수층도 어떻게? 균열 가기 때문에 모체 조성을 주의합니다. 그럼 바탕이 와 너무 곰보나 이러면 바탕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바탕이 울락불락하고 막 이제 너무 곰보가 심해. 그럼 웬만한 바탕 평탄하면요 바탕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체 조성을 하고 이제 바탕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바탕 처리를 하고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바탕이 아까 얘는 함수율이 몇 프로 해야 된다 했어요? 습윤 상태 해야 된다 했죠? 습윤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함수율이 30%예요. 그래서 10% 되면 안 돼요. 함수율 30%의 수변 상태에서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이 건조하면요, 우리가 물로 적심을 해야 돼. 물 적심을 해주고 공사해야 돼. 함수율이 몇 프로일 때? 30%. 바탕이 이제 건조돼 물을 적셔주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방수액을 다 빨아, 자, 일반 시멘트 액체 방수에 필요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각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 주면 된다? 이렇게 직각부가 있다. 직각부 있으면 그럼 시멘트 액방은 뭘로 하면 돼요? 아까 배웠잖아요. 한 시간 안 지났는데 아스팔트 방수는 삼각이고 나머진 다 어떻게? 직각. 오목 모서리 있죠? 이 오목 모서리가 있으면 오목 모서리 부분은 직각으로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직각으로 처리 딱 하면 돼. 오목 모서리는.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는 어떻게? 삼각형으로 처리하고. 안 되면 이렇게요. 아스팔트 방수. 아기들은 거의 팬티를 삼각형 팬티를 거의 주잖아요. 삼각 팬티. 맞아요? 아기들한테 트렁크 팬티 입히는 경우 잘 없죠. 그래서 오목 모서리 이거는 직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직각으로 처리하고 공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공사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수 재료를 활용해서 하는데 일공정. 자, 일공정을 먼저 하는데 먼저 공정상 가장 먼저 뭔가 자 방수액을 갖다가 먼저 침투식입니다. 방수액을 침투식입니다. 그러면 이 바탕에 공극 사이를 다 스며들어가는 게 방수액이 스며들어서 메우는 거예요. 수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이 못 빠지나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자, 이 시멘트 페이스트 풀을 갖다 뿌려주는 거예요.
시멘트 페이스트, 예?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갖다가 시멘트 페이스트, 이것이 시멘트 풀이에요. 시멘트 풀.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넣는다? 경화 촉진제를 넣는 거예요. 그럼 경화 촉진제를 넣기 때문에 균열이 어떻게? 바바바바바 갈 거 합니까? 빨리. 빨리 경화되라고. 빨리 경화되면 째집니다.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에 있었죠. 경화가 빨리지면 균열이 어떻게? 많아진다. 맞죠? 일부러 균열 유도시키는 겁니다. 경화 촉진제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균열이 생겼으니까 거기다 뭐를 침투시킨다? 다시 방수액을 다시 침투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또 방수액을 침투시킵니다. 균열이 갔기 때문에 방수액을 침투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자, 이 모르타르를 자 해주는 겁니다. 방수 모르타르를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를 우리가 깔아주는 거 한번 깔아줍니다. 이것이 일공정이에요. 이게 하나의 공정이야. 이 작업을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경화 촉진제를 넣는 거예요. 빨리 빠르게 균열이 가야 됩니다. 경화를 빨리 지키고 다음 작업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공사를 하고 그럼 이때 이겁니다. 바탕은 될 수 있으면 바탕은 거칠게 해야 돼요. 왜? 같은 재료가 시멘트 재료가 하잖아요. 그래야지 부착력이 좀 바탕은 거칠게 갑니다. 그러면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죠. 이거 거칠게 해야 돼요. 당 공정을 해서 이거 거칠게 해줘야 됩니다. 거칠게 우리가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2공정을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1공정 이걸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걸 반복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보통 이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가 수변 상태 함수율 30% 정도 될 때 와서 다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작업 많이 하신 분 대부분 압니다. 날씨 딱 보고 어느 정도 되면 딱 정해놓고 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와가지고 너무 건조되면 간단해요. 뭐 해주고? 물 적셔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적셔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건조가 너무 되면. 자기 생각과 같이 아이고 여름에 너무 온도가 덥고 맞아? 건조가 빨랐다. 그러면 다시 그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합니다. 그러면 이 시멘트 모르타르는 별도로 적이 필요 없습니다. 같은 모체도 콘크리트, 맞죠? 모체도 콘크리트 제품인데 얘도 시멘트 제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보호 누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 방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럼 얘는 특히 이겁니다. 시멘트 액체의 방수는 모체 조성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수는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아까 무슨 상태에서 해야 된다? 바탕은 수변 상태에서 해야 된다. 함수율 몇 퍼센트? 30% 때 하고 바탕은 어떻게 한다? 거칠게 해서 부착력을 좋게 우리가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방수층에 신축성이 있어요? 없어요? 신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축성이 없습니다. 방수층에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자 방수 면적이 클 때로 신축주름을 둬야 돼요. 방수 면적이 클 때는 신축줄눈을 우리가 둬야 됩니다. 신축줄눈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설치해야 되는 특성을 가십니다. 역을 해두시고 그리고 얘는 보호누름이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 보호누름층 시공은 안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합니다. 보호눈층 시공은 안 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자, 이 방수는 자, 이 보통적으로 국부직인 보수공사가 가능합니다. 국부직인 보수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쉽게 우리가 균열 발견 요소도 쉬운 것이 시멘트 액체 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 시방서상 조금 봐둬야 될 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방수제의 배합과 비빙 개념이 나오는데 이 파트에서는 3번 체크해 놓으시고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빙 후 사용 가능시간은 20도에 4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45분. 그래서 왜 45분인가? 방수액을 넣어서 비볐기 때문에 얘는 부착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45분 정도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건 1시간이 아닌 45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방수층 그 바람 개념에서 나오죠. 그래서 저기 3번 체크하고 바탕이 건조할 경우 시멘트 액체 방수의 내부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에 물을 적셔 주셔야 됩니다. 물을 적셔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6번 보시면 겹침은 기본적으로 6번, 7번에 딱 얼마다? 100ml입니다. 100ml 기본으로 잡는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8번 각 공정에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 공사할 때는 솔이나 빗자루 표면을 어떻게? 거칠게 마감하셔야 돼요. 거칠게. 이거는 뭐 때문에? 부착력 증가를 위해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공정하고 다음 공정에서 거칠게 하고요. 만약 이겁니다. 2공정도 위에 방수 시멘트 모터를 마감했잖아요. 그러면 방수 다음에 미장 공사가 왔다는 게 시멘트 모터. 미장이 오면 어떻게? 거칠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장 공사가 안 오고 그 위에 도장 공사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거칠게 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평활하게 가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공사일 때만 거칠게 간다? 다음 공정이 미장 공사일 때, 체크하세요. 다음 공정이 미장 공사일 때는 거칠게 간다는 거예요. 다음 공정이 뭐가 올 때? 미장 공사. 그럼 요거 끝내고 미장을 또 하겠다. 그러면 거칠게 가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 토막 방수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